안녕하세요. 여기는 승준의 다육맘입니다. 어제 밤에 비가 부슬부슬 와줬어요. 아이들이 맞기에 아주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비보약이라는 걸 맞춰줬는데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다는 아니지만 저희는 거치대가 없어서 시래기에다가 겨우 몇 개씩 뭐, 한 시간, 두 시간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맞춰줬는데요. 조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렸는데요.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펜던스와 부용을 해보겠습니다. 흙은, 매번 이제 가끔 들어와 주시는 이웃님들께서 물어보세요. 흙은 넣고 있는 거냐? 보이질 않는다. 네, 아마 이 저걱토 색깔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 1, 펄라이트 1, 저걱토 3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여기에 커피가루 좀 섞고요.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영양제 하나 반 넣겠습니다. 양이 좀 많으면 뭐 두세 숟가락, 차 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씩 또 넣기도 하는데요. 저는 양이 화분 두개할 거니까 하나 반만 섞겠습니다. 골고루 섞어주고요. 이게 아마 흙이 밑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잘안 보이셨나 봐요. 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배합을 해놨고요. 지금 부형을 먼저 해볼 텐데요. 부형은 이게 그 전에 예전에 식물 키울 때 있던 화분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깔망을 깔고요. 물티슈를 제가 까는데 어제 이웃님 한 분이 이제 물티슈는 왜 까시냐고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깔막만 하고 이 배합토를 넣다 보니까 배합토가 새요. 그래서 양파망을 해봤더니 양파망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티슈를 깨끗이 빨아서 말렸습니다. 말려서 대용으로 쓰는 거죠. 얘가 저희 집에 온지한 6개월, 아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뭐큰 무리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번식 방법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냥 그대로 있는 채로 있는데 어떤 이웃님이 가지치기를 한번 해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해볼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좀 보고요.
하고 복소를 사이드로 볼래요. 부형은 분갈이를 마쳤고요. 여기에 가루는 계피가루예요. 벌레 꼬이지 말라고 뿌려줬던 건데 자, 펜던스가 지금 물이 많이 고파하는 상태예요. 얘도 똑같이 깔만 깔고 물티슈 깔고 그 다음에 난석 깔았습니다. 저는 마사 대신 난석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웃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예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라돈의 심각성에 대해서 올렸던 부분을 이제 보시고 저를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라돈 덩어리에서 사는데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서 이제 일침을 한번 딱 가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이럴 뿐이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라돈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펜터볼로 빨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사를 써보니 무거워요. 저는 뭐 손목도 안 좋고 무거워서 안 쓰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또 그냥 제 생각대로 할 뿐이니까 자 이렇게 펜던스도 마쳤습니다. 분갈이를 마치고 하는 연례 인사를 하겠습니다. EM 활성에 100:1로 물하고 100:1로 희석해놓은 EM입니다. 네, 확실히 저희 집에 제가 흙을 잘못 싸서 그 뿌리파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EM을 이 다육을 하면서 EM을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날아다니는 날파리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쨌든 뭐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뭐 남들이 생각할 때 무슨 유별나게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뭐 그 말이 기분 나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비방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유별나게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무슨 식물 하나 키우면서 근데 지금 식물 하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식물은 어차피 저의 반려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엔 이렇게
구형과 펜던스를 분갈이 하였습니다. 어제 물보약 먹은 아이들도 있지만 얘네들은 물보약을 못 먹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실외기에 위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EM으로라도 좀 아쉽지만 물 대신 하려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여 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들어갑니다. 뿅.